먼저 저희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희는 엔츠라고 하고요. 저는 엔츠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도재라고 합니다. 와! 신난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츠에서 저기 도재씨가 부르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 최유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언니 이뻐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엔츠의 작곡가인데요. 오늘 조금 약간 사이드에 배치되어 있어서 조금 의도적으로 숨은 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아무튼 네, 저희는 엔츠였고요.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사랑은 예고 없는 드라마라는 네, 아주 달달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또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연휴인 만큼 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뭐 힘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또 힐링하고 즐겁게 공연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조아너 밤새도록이라는 곡인데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눈에 띄는데 저희 첫 EP 앨범의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타이틀곡 못지않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바로 또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네요. 네, 한번 그러면 네, 아 제가 타이밍을 잘못잡았네요. 바로 노래 들려. 느껴보는 나 나도
이 곡이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열렬히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엔츠 노래 중에서 세 곡을 5초 안에 말씀할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제목을요? 아, 네, 제목. 네, 곡 제목. 네, 그, 저, 제 바로 앞에 계신 분. 네. 네. 예쁜 나니까 좋아하는 밤새도록 짙은 노래. 이야. 오. 저희 거 보셨나요? 네. 네. 5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네. 회사분 아니냐고 지금 기타리스트. 네, 관계자분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누구신지. 네, 제가 좀 기억력이 좋아서. 네. 네, 일단 정체는 나중에 밝히는 걸로 하고요. 한번 그러면 퀴즈 마치셨으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네. 네, 맞추셨으니까요.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네, 다시 한번 축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맞추셨고요. 네, 여기까지 퀴즈를 한 걸로. 아, 왜 저 오빠가 저번 공연 때 또 저희 뭐 노래 제목을 말씀해 주신 분한테는 100점을 드렸거든요. 상품 없나요? 저런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절대 속지 마세요. 아, 이렇게 맞춰주셔서 일단 네, 저희가 뭐 기분 좋게 다음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힘을 얻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확인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내가 널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네, 바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또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요 사실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 좀 뭔가 맞추시는 분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나 맞추시는 분이 없진 않았을까 하는 네, 그 걱정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네, 5초가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빨리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저희 내가널 자켓 앨범의 그 사진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탕을 제가 네, 직접 구해서 네, 1년 전에 네, 이 싱글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앨범 자켓에 나온 사탕이랑 똑같은 사탕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네. 네, 아무튼 그 사탕도 크고 되게 달콤하게 생겼는데 맛있게 네, 편지 꼭 드시고요. 같이. 편지에 저희가 어떤 분이 그걸 가져가실지 몰라서 이름을 공란으로 줬어요. 끝나고 혹시나 이름을 적어가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성함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꼭 끝나고 네. 제가 너무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명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면 하루도 안 보여요 제가.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다음 곡은요 지친 너에게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되게 좀 잔잔하고 쓸쓸한 곡인데 곡 내용은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신 분들 중에도 오늘 이렇게 되게 즐겁고 재밌는 네, 시간 보내고 계시지만 혹시나 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네,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친 너에게 들려드릴게요.
Yeah.
다음 노래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노래는 예쁜 너니까라는 곡인데요. 저희의 첫 EP 앨범, 첫 타이틀곡인 곡입니다. 이 노래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이 앨범을 내고 나서 거의 1순위로 네, 좋아해 주셨던 인기곡인데요. 노래방에 왜 안 나오냐는 네,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희는 조금 엔츠를 반성을 더 해서 조금 더, 네,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꼭 노래방에 나오게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 곡이 마지막 곡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끝곡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이거 지친 너에게를 항상 끝곡으로 하다가 오늘은 또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저 스팀 좀... 네, 이 곡은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곡이고요. 이 노래는 노래방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아, 네. 코인 노래방을 제가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무슨 음정 맞추기 대회? 노래방에? 네.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신세대들은 다 아는 건데 노래방에 가면 그 이제 화면에 음정이 막 이렇게 떠 있어서 내가 그 음정을 정확히 맞추면 이제 점수가 안 깎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제 등수를 매겨줘요. 그 노래가 끝나면. 제가 싸움 중에 저를 불러봤거든요. 몇 등인가요? 몇 등이 아니라 70점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저도 가까운 코인 노래방 가서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몇 점이나 나오는지. 네, 아무튼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싸우지 말자. 네,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마지막 곡으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왔다 망설이는 네 모습에
정말 앵콜 원하세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정말. 네, 아, 저희는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 네, 준비했듯이 앵콜을. 네,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왜 주머니 이후로 네. 키스미 안 불러요? 아, 그거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다른 커버곡. 아, 진짜 웃겨. 아, 다른 커버곡이 듣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 네. 키스미를 저번에 사실은 작년 스텀프 때 공연 때 커버곡 한 곡을 준비했었는데 키스미라는 곡을 준비했었어요. 키스미 다 뭐 그 잠깐 들려드려야 뭔지를 아시죠? 아, 그러니까 그 Kiss me out of the feeling burning highly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진실은 따로 있잖아요. Kiss me darling, kiss me 그거를 이제 같이 커버를 했었는데 그걸 준비할 때 키스미 달링 키스미 그 노래가 나올 때 저희가 제가 키스미 제목답게 제가 이런 효과음이랑 좀 오글거리고 느끼한 좀 행동을 했었어요. 표정이랑 시작했다가 극혐으로 끝났던 네. 두번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관객분들이 되게 네, 자비로 오셔서 네, 한 자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는데 네. 그 곡은 이제 그 이후로 못하게 됐습니다. 네, 저의 주제를 확실히 알았던 순간이었고요. 어, 다음에 뭐 공연에 그런 또 커버곡 기회가 되면 뭐 네. 아니면 뭐 듣고 싶으신 뭐 곡을 뭐 어떻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준비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노래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뭐 다음 뭐 공연이 있거나 그런 공연 칠 때 뭐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준비해 진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해서 뭐 원하시는 뭐 커버 네. 벤츠 노래만 하니까 좀 질리셨죠? 하도 똑같아가지고 제가 레퍼토리가 그러면 마지막 곡 딱 10분만 에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기타 튜닝을 해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곡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아시면 마지막 앵콜인 만큼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10분만 바로 들려드릴게요.